쇼핑 갔는데 비가 와. 비가 와. 2019 코디. 괜찮은 가격의 아이템들을 골라보세요. 다 벗어야 돼. 이거 안 되나 이런 말? 캠핑클럽에 송유리가 아주 잘 고르셔야 돼요. 조금 어정쩡한 사이즈 고르면 더 뜬금없어요. 잘 해놨네. 예쁘다. 이건 뭐야? 일회용 카메라. 이거 너무 귀엽다. 이거 너무 예뻐. 찰칵 소리가 안 나. 옷 완전 편하게 입고 온 거야? 아니 무슨 소리 완전이라니요. 지금 원마일웨어를 입고 왔습니다. 남자 건 아니지 위에. 어 아니 남녀 공용 유니섹스. 이게 S입니다. 심지어 S인데 이렇게 크네요. 지난번 쫄바지. 아 맞아. 어 맞아. 하지만 또 아직도 가려줍니다. 가려야 돼요. 길어서 샀어요. 아 또 마르세. 맞아. 이거 50% 해가지고. 자. 나는 항상 포인트가 엉덩이를 가려야 되니까 편안한 룩에 진주 목걸이 하나는 무심하지 않다고 했잖아요. 아. 그러니까 꾸안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붙여줘야지. 네, 우리 거 사랑해줘야 돼. 고생했다. 감성 캠핑에 딱이네. 아 이거는 저기 인도 캠핑에 저기 초대받아 사는 구매했죠. 아니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아 이런 거 너무 많은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이거 막 계속 너무 많이 입진 않을 것 같아갖고 그냥 싼 거 위아래 세트에 많이 싼 거 샀어. 아 이거 티 입은 거야? 아 티 입었지 여기. 이거 하얀 아까 입었던 티. 실제로 캠핑 가봐 티 여러 개 못 가져가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입고 설정에 푹 빠져야 돼. 난 오늘 진짜 아웃도어에 왔다. 진짜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거 작년에 OIOI에서 산 티셔츠인데 이런 거를 살짝 비치게 입어도 그냥 뭔가 나염이 찍힌 것 같아서 괜찮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입고 이런 거는 색깔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냥 요즘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뭔가 흐르듯이 그냥 한톤 여리여리한 이런 거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. 그리고 이거 샀어. 이거 A세컨 고가 진짜 딱 한국인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내가 완전 한국인 이거여가지고 이렇게 미국 캡 같은 거 쓰면 진짜 안 어울리는데 이거는 진짜 잘 폭 들어가 좋더라고. 아 이거 완전 귀여운 거. 이거 샀고 이것도 샀네. 아 그치 캠핑을 갔다 생각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입으면 이제 후루룩 이제 떨어지니까 완전 괜찮지. 근데 이거 아마 소리가 엄청 들어갈 것 같아. 사그락 그려가지고 바스락거리는 거구나. 바스락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우천시에 너무 칙칙하지 않게 여리여리 우천시 여리여리 컨셉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색깔도 사진 찍으면 너무 어두칙칙하지 않게. 어두칙칙? 어두칙칙 뭐야. 어두운 날 칙칙하지 않게. 아니 그래서 얘랑 이렇게 깔맞춤으로 입으려고 샀어. 어때? 근데 괜찮은 거 맞나? 직장인이야. 아 이거 아니다. 이거 좀 NG다 이제. 좀 약간 눌러줘야겠다. 그치? 이게 어때? 좀 더 나? 이건 어른 같아? 어른 컨셉이야? 아니 괜찮아.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들자. 그러면은 괜찮지?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. 아니, 어쨌든 살릴 수 있어. 충분히 살릴 수 있어. 뭔가 배고파? 배고파. 말 너무 많이 했어. 너무 많이 찍었어. 먹을래? 피자. 네. 우와 맛있겠다. 짠. 아 배고파. 맛있지. 너무 맛있어. 페퍼로니 진짜 맛있더라. 진짜 식사를 했네. 죄송합니다.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. 페페로니 먹으면 그런 느낌 아니야? 그러니까 어른이 먹는 느낌? 맥주랑 먹어야 될 것 같아. 코디언 같아. 근데 약간 나 지금 약간 뽀빠이 여자친구 같지 않아? 아니 콜라를 들고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아니 미국 중에 뽀빠이 여자친구 시금치 먹어야 될것 같아. 아 이거는
그 NU 요번에 김나영이 제주도 가서 혼자 이렇게 셀프 카달로그? 화보? 셀프 화보?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거 이제 공항 가는 그 느낌에 이렇게 멜빵 바지를 이렇게 입고서는 캐리어 끄는 그 컷이 있었거든. 자료하면 넣어주세요. 너무 귀여운 거야. 그래가지고 이런 걸 언제 입어보겠어 내가. 그치. 아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아. 솔직히 쉽지 않은데 약간 꾸러기 느낌 있어가지고. 꾸러기는 시즌 비시즌인데. 한번 그냥 이번에 캠핑 가면 한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인쇼를 샀지. 진짜 저렴이로. 왜냐면 가성비 자꾸 생각하는데 몇 번 안 입어도 괜찮아. 괜찮은 가격의 아이템들을 골라보세요. 근데 이게 최대 치명적 단점이 있잖아. 누구나 아는. 다 벗어야 돼. 너무 이거 안 되나 이런 말? 아 이거 화장실 할 때 진짜 너무 불편한데 아닌가? 아니 그래도 뭔가 컨셉을 뭔가 딱 잡은 그런 한 착장 정도는 있어줘야지 내가 너무 막 하고 나온 느낌은 좀 예쁘지 않으니까 이럴 땐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입는 거 괜찮아. 괜찮아. 블라우스 너무 귀엽다. 아 비아 플레인에서 작년에 비아 플레인 산 블라우스인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는 티도 괜찮은데 블라우스 입고 가면은 좀 여성스럽고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작정한 룩. 귀엽게 작정한 룩. 아, 그래서 뭔가 진짜 내가 멋쟁이 입고 싶다. 멋쟁이. 뭔가 그러면 이런 거 추울 때 뭔가 이렇게 청자켓 청청. 그레니 룩까지 연결. 이쁘다. 전 시즌 건까지 쭉 연결해서. 약간 이렇게 가드너 같은. 맞아. 삽중. 추울 때 이렇게 걸치고. 이렇게 먹을 때 이럴 때는 편안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유, 번잡하네. 예쁘게 입으려면 번잡해. 부지런해야지 예쁘게 보일 수 있다. 불편해도? 참아 감수해야 된다. 이렇게 뮬 같은 건데 스웨이드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진짜 캠핑장을 가봐. 가면 운동화 신기 불편하니까 이런 뮬 같은 거 슬리퍼 같은 거 찍찍 끌고 다닐 때 이런 거 좀 느낌 있게 그냥 쓰레빠 말고. 심지어 보온성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조금 스웨이드여가지고 덥다의 유사원은 따뜻하다. 보온성이 있다. 밤에 신어도 괜찮다. 그래갖고 느낌 있게 해서 좀 식사를 하겠습니다. 너무 배가 고프네요. 맥주가 없는 게 아쉽다. 좋네. 밤 되니까 더 예쁘네. 그러면 오늘 입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? 지금 이거. 아 이거? 어. 이거 왜? 뭐죠? 일단 원피스 청바지 입어는 보고 싶어. 아 이렇게 긴 거에 청바지를 같이 입는.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이 보온성. 아니 진짜 생각해보면 밤이 됐어. 얼마나 추워. 추우니까 안에 청바지 입어야 돼. 목이 있고 진짜 캠핑이다 생각하면 인도어도 깊이 빠져야 된다. 상황극의 깊이. 이거는 자라에서 진짜 휴양지 발리 갈 때 진짜 급하게 그 전날 하나 산 건데 진짜 리조트 느낌 나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춥다. 밤이 됐잖아요. 깊이 빠져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아 그냥? 아니 이 위에다가 남자친구랑 있다. 그러면 남자친구 갖고 온 맨투맨 중에 좀 되게 루즈한 거를 딱 걸쳐주면 내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니까. 왜 또 낯선 느낌 있잖아. 내 옷을 여자친구가 입었을 때. 그래서 감성 캠핑 클럽에 성유리가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맨투맨을 그냥 자기 입었던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.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 하는 거지. 짠! 라스트 짠, 오늘 짠. 첫 번이자 끝인 짠. 아니, 이렇게. 뭔가 입고, 이런 거. 소소한 팁. 뭔가 이렇게 배색이 보이게 해가지고, 뭔가 이렇게 입고, 도란도란 하면, 여리여리. 네, 잘 고르셔야 돼요.
조금 어정쩡한 사이즈 고르면 더 뚱뚱해 보일 수 있어. 그러니까 알박시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매가 아예 좀 어정쩡하면 같이 쭉 펴가지고 좀 약간 어벙벙한 느낌? 길었어. 어쨌든 오늘의 마무리는 추위까지 커버할 수 있다. 남자친구가 옷을 꺼내가지고 내가 입었을 때 뭔가 좀 러블리한 느낌을 연출해보는 걸로. 끝!